아주 잘 나가는 약이 이거대요. 이건데 일단은 제가 두 번을 쳤는데 더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세 번 정도 치고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효과가 확실히 나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자, 우리는 첫 물 따고 지금 이제 두 물째 고추 이제 이렇게 붉게 익어갑니다. 자, 탐접병이 발생 이후 제가 이걸로 해서 3일에 한 번씩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물론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멈춘 것 같아요. 예, 사실 탄저병이 한번 발생하면 사실 뭐 그거를 완치한다는 거 사실 거의 제가 경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멈췄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추를 따고서, 왜냐면 고추를 좀 일찍 땄어요. 고추가 탄저병이 너무 많이 이제 번질까봐 그래서 따면서 탄저병 걸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따내고 그 다음에 천물고추를 땄거든요. 그래서 천물고추가 양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천물고추 딴 지 지금 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붉어졌어요. 이제 물론 그때 살짝 붉었던 것들이 이제 제법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도 이제 한번 다섯 번째 지금 방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걸렸던 것들이 거의 아문 상태에서 번지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처음에 걸렸을 때는 사실 파란 고추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파란 고추는 거의 없고 그 전에 걸렸던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제가 오늘 몇 개를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거의 한 8, 90% 정도는 탄저병이 잡히지 않았나. 제가 진짜 매년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방제를 치료제약을 많이 하더라도 탄저병은 정말 잡기가 어렵거든요. 잡기가 어려워서 탄저병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한 천물 두물 따고서 그냥 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약을 제가 첫 번째 치면서 이게 이제 제가 농약방에 갔더니 이거 치면 진짜 괜찮다. 요즘에 이게 되게 인기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우리 농약방 사장님 말씀을 믿고 가져와서 제가 방제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또 뭐 누가 좋다래 갖고 제가 함부로 또 막 좋다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 이거를 보는 이제 솔바이 농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약을 만약에 제가 쳐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름을 공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그 약이 무슨 약이냐고 사실 연락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도 제가 일단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바로 이 약입니다. 자, 바로 요번에 탄저병 약을 제가 방제한 게 이겁니다. 두화졸. 두화졸은 요거 탄저병 치료제고 마쿠피카 요거는 이제 전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방제할 때는 여기 한 말 기준을 해서 여기 원래 하나 한 뚜껑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많이 걸렸던 거라서 두 뚜껑을 했고 두 번째는 한 뚜껑 반, 그다음에 세 번째 방제할 때는 한 뚜껑, 그다음에 네 번째 방제할 때 한 뚜껑 이렇게 해서 두화졸로 이번에 탄저병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탄저병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네. 자, 물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치료가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번지질 않아요. 네. 더 번지질 않고 그 전에 탄저병이 걸린 것들을 그 전에는 이제 사실 파란 고추도 내가 이런 파란 고추가 있더라면 파란 고추도 여기에 탄저병이 전박힌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따냈어요. 따내고서 파란 고추도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파란 고추들 보면 깨끗하죠. 네. 여기도 보실래요? 네. 여기 지금 고추 달린 것도 보면 지금 이제 천물 딴 지 5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붉은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자신하고
이 약을 제가 공개를 한 거예요. 네. 저쪽으로도 보면 파란 고추들. 네. 일단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우에, 자 우에 쪽으로 이 성장점이 지금 아주 너무 싱싱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추가 그냥 정말 주렁주렁 달린다는 말이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네. 자, 요런 것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탄저병이 걸렸던 것들이죠. 예. 네. 근데 위쪽으로 이제 뭐, 멀쩡하잖아요. 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금방 딴 건데, 끝에는 이렇게 탄저병이 이렇게 약간 걸렸었죠. 근데 위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게 거의 90% 정도는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사실 탄저병 걸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위쪽으로 멀쩡하잖아요. 탄저병 걸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완전히 확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도 봐도 그렇고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 80-90%는 확실히 잡혔다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강력히 추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게 이제 100% 뭐 완전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방제를 해본 결과 거의 멈췄다는 거. 사실 탄저병이 누구나 뭐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탄저병이 오면 거의 전멸한다는 거 거의 뭐 대부분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치료가 한 80-90% 정도로 됐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팩트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탄저병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고추에 대해서는 칼라병, 탄저병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거인데 뭐 그래도 제가 위쪽으로 지금 달리는 이런 고추들이 여기에 예, 여기도 잠깐 보이지만 이런 고추 위쪽으로 고추들이 아주 크게 많이 달린다는 거. 예, 그만큼 이제 꽃이 살짝 피면서 많이 달린다는 거. 그리고 제가 추비도 많이 줬어요. 사실 비료 이쪽 양쪽 옆으로 해가지고 저는 진짜 여기에 한 두 포, 토탈 한 네 포 정도를 그냥 막 뿌려버렸어요. 예. 그리고서 비 오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제 뿌리에 많이 영양분이 이제 갔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 추비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따면 고추가 크면서 또 달리고 따면 크면 또 달리고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첫물, 두물은 고추가 큰데 세물, 네물, 다섯물 가면서부터 고추가 이제 진짜 작아지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추비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라든가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미노산 이런 거를 연면 시비를 꾸준히 해주면서 추비를 NK, 유니칼슘 같은 거, 멀티칼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비를 해주면 고추가 저희처럼 이렇게 큰 고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해는 지금 지난해보다 이제 고추가 살짝 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뭐 아직 뭐 지금 보통 첫물 땄으니까 두물 세물 정도 나와봐야 두물 정도 나와야 뭐 가격이 완전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높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정적으로 또 많이 고추가 출하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면 탄저병 되고 완전히 망가졌으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은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솔바인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